시프트 키 접점 그냥 교차점 클릭.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선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서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다 지워 버릴게 이제. 다 지워 버리고. 아이고, 여기는 아니다.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선도 필요 없네요. 그렇지. 우선 여기까지가 완성되는 거죠, 1차적으로. 얘는 중심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끝점 있죠? 여기 끝점이랑,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을 연결시켜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이 오른쪽은요 82.5만큼 옵셋 시켜주시면 돼요. 선을. 근데 선을 그냥 그릴게요.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엔터. 원의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우방향으로 81.5. 여기서 이제 여기 중점 찍고 오른쪽 방향으로 81.5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27짜리 원 C 엔터 하시고 끝점 찍고 D 엔터 27 엔터 원 하나 그려주시고 끝점 클릭 D엔터 27엔터 얘네들 다 이제 중심선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폴리건 POL 폴리건 POL 하시고요 그다음에 면의 개수는 6개 6 그다음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I냐 C냐 얘는 C죠 외죠 그 다음에 방향 맞춰 클릭하시면 돼요 POL 엔터 6 엔터 중점 찍고 그 다음에 C 엔터 방향은 맞춰서 12시 방향이네 12시 방향 클릭하시면 완성이 됐죠 12시 방향 클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 원을 항상 그려주시고, C 엔터. C 엔터 하시고, 여기 중점 찍고, D 엔터 43.5. 원 하나 그려주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요 점을 이용해 각도선을 그려볼게요. 그다음 라인 명령 이용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시고 여기 말하는 거죠 위치 그 다음 골뱅이 거리는 길이기 한100 정도 주시고 꺽쇠 각도는 플러스 30그 다음에 한번더 각도는 마이너스 30 아니, 30이 아니군요. 15. 15, 15. 그러면 토탈 30도가 되는 거죠? 골뱅이 100, 꺽쇠, 플러스 15.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뱅이, 100, 꺽쇠,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이제 맞춰줍니다. 지금 얘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각도는. 각도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가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시냐면 CT로 하래, CT. 요거 수정하시고, 이건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여기 대각선 그려놓고요. 그 다음 CT C엔터 T엔터 하시고 C엔터 T엔터 하시고 요 두 개의 점을 찍으세요. 두 개의 점 찍고 그 다음에 R값 R값은 43.5 나누기 2하면 21.7이 되나요? 21.75? 자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43.5 나누기 2 21.75 오케이 21.75 만큼 R값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다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안쪽 부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저 트림 자를게요. 이쪽도 잘라주고 여기 잘라야겠고 여기 잘라야겠고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잘못 잘랐네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연장되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연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정 좀 하세요. 여기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은 EX 기능 이용하셔서 선 연장시켜 주시고 나 트림을 잘라요. 위쪽을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렛 주시면 돼요. 필렛은 R18하고 R22.5 F엔터 R엔터 18 22.5 두번 F엔터 R엔터 18 그 다음에 똑같이 하시고 22.5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완성이 그 다음에 얘를요 로테이트로 복사해서 옮기시면 돼요. 60도만큼 아로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도형 선택 도형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요거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선택해서 회전시킵니다. 선택, 선택, 선택.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 중점 찍고, 그 다음 C 엔터. 각도는 60. 몇 프로인지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고. 아, 중심선도 같이 해야겠네, 보니까. 중심선 따로 그릴게요. 여기까지 완성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브레이크를 끊으세요. BR BR 엔터 하시고 도형 선택해 주시고 F 엔터 같은 점을 두 점 찍으시면 되겠죠. 한 점, 두 점 선 끊어주시고 얘는 또 중심선이 되는 거죠. 자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다 BR로 끊어야겠네요. 여기도 BR로 끊으셔야겠고 BR 끊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중심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BR 그래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중심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 여기도 하나 더 그렸어야겠네요. 아크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치수기입 하시다 끝내시면 돼요. 아 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자 우리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 잠깐 보시고 이제 요거 이렇게 끝내놓고 얘를 이제 스케일을 키워야 되거든요. 키우는 방법은 우선 원 하나 그려놓으시고 C 엔터 자 그럼 요거까지 수정하고 여기다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얘를 카피해야겠죠? 이동. 그 다음에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기준으로 다 잘라버리셔야 돼. 카피가 덜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카피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복사에 이동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케일로 키워야겠죠. 두 배. 그래서 SC 엔터 전부 도형 선택 엔터 한번 치고 기준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E 엔터 완성이 되죠. SC 엔터 전부 도형 선택 엔터 가운데 중점 찍고 두 배 E 엔터 이렇게 확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 MT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글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디테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팅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실수기입 하는 거는요, 그냥 곤치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해서 두 배를 커진다고 했죠. 얘를 직접 수정해 고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실수기입 합니다. 이제 그래도 뭐가 잘못됐어. 뭐하는데. 그 다음에 지지선. 요 지지선 넣는 것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여기서 주의한 거는 이 화살표를 없애라고 했죠. 그래서 닭꼬치엠을 없음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전에 비교했을 때 도면 다 와줬죠 이제? 어, 여기 테두리선 이제 도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